안녕하세요. 남아 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중3 2학기 국어 지학사 걷기를 보는 다양한 시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원의 학습 목표는 동일한 화제를 다룬 두 글을 읽으며 관점과 형식을 파악하고 각각의 글이 관점이나 형식 면에서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여기서 동일한 화제란 바로 걷기를 말하는 거겠죠? 걷기와 관련한 두 가지 글이 제시되는데요. 보통 동일한 화제를 다룬 두 글을 다른 출판사의 단원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A 정책에 대해서 A 정책의 긍정적인 기능을 다루는 글, 그리고 A 정책의 부작용을 다루는 글, 이런 식으로 상반된 관점의 글을 비교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지학사의 경우에는 두 글이 상반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둘다 걷기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봐야겠죠? 우선 첫 번째 글은 수필에 해당해요. 개인의 경험을 제대로 다룬 글이죠. 따라서 제재는 오랜만에 경험한 직립보행이고, 주제는 생각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걷기의 가치입니다. 걷기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이 표현되어 있고, 현대 문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드러나고 있어요. 현대 문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자동차라는 교통수단을 언급한 부분에서 드러나요. 글쓴이는 자동차를 부정적으로 보면서 걷기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때 자동차가 바로 편리한 현대 문명을 대표하는 거죠. 자동차가 생기면서 우리들의 걸음이 조금씩 빼앗겼고 생각의 자유도 서서히 박탈당했다고 말하고 있죠. 그다음 두 번째 글은 설명문이에요. 앞서 나왔던 수필은 개인의 경험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주관적이죠. 하지만 설명문은 객관적인 성격을 띱니다. 제재는 걷기 운동의 효과와 방법, 주제는 걷기는 간편하지만 효과적인 운동이다라는 거예요. 특징을 보면 걷기가 건강에 미치는 효과와 걷기의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 구체적인 수치를 활용하여 걷기의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다 걷기의 긍정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지만 글의 갈래, 즉 글의 형식이 다른 거죠. 첫 번째 글은 수필이었고 두 번째 글은 설명문이었어요. 첫 번째 수필을 쓴 목적은 글쓴이 자신이 체험한 일을 바탕으로 걷기의 가치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데 있는데요. 즉, 자신이 체험을 통해서 얻은 깨달음, 즉, 걷기의 가치인 거죠. 이 걷기의 가치를 전달하기에 수필이 적합한 형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수필을 선택했다고 볼수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글은 설명하는 글인데, 설명하는 글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서술한 글이죠. 이두 번째 글의 글쓴이는 걷기 운동의 효과와 방법을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독자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형식을 선택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걷기라는 동일한 제재를 다루고 있지만, 그리고 걷기에 대해서 모두 긍정적인 관점을 취하고 있지만, 걷기에 관한 글쓴이의 생각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이두 글의 형식이 어떻게 다른지, 글쓴이가 글을 쓴 목적은 어떻게 다른지, 이걸 비교하는 문제가 반드시 출제되겠죠? 따라서 두 글을 읽으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스스로 파악해 보시길 바랍니다.